던지네? 던지기가 누가 그러셨나요? 나와봐. 잘한다니까요. 예, 잘 못 보시는 예. 예, 아니면은 보신 지가 얼마 안 돼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를 예, 수 있는데 예, 예, 예. 이현 선수가 잘하고요. 조금 더 딥하게 아시는 분들은 이 선수가 테란전에 특화되어 있는 것까지도 알아요. 토스전보다 테란전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네. 실력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의 가치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선수고요. 네, 네. 기세 탔어요. 예, 저한테 쪽지 보내지 네. 마세요. 토스가 뭐 계속해서 결승에 못 가는 이유는 뭐 이래서 이랬다 그러니까 뭐 이래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맵을 매번 맵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저한테 쪽지 보내지 마세요. 미리 말했습니다. 제가 맵을 선택하는 거는 레더 맵과 ASL 맵을 씁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레더 맵으로 가죠. 거의. 그렇죠. 예, ASL 맵이나.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와. 자 이제 대장 도지욱. 도재욱이 만약에 이 상황을 이해훈, 조일장, 김명훈을 넘어야 되네. 근데 지금 도재욱 선수가 네, 그 네. 이해로가 지금 2등 아닌가요? 전체 2위? 형님들 그 제가 지금 그 확인을 못 해가지고 얘기만 대충 들어서 네, 2위 네. 맞죠? 네, 도재욱 선수 2위 한번 확인해 봐주시겠어요? 아마 그 되게 상위권에 지금 이해로가 그 랭크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어느 정도 그 2위에 마인드님 2위 맞습니까? 2위 이용호 선수가 1위, 도재욱이 2위입니다. 전체 랭킹. 우와. 도재욱 남았어요. 봐야지 뭐. 네, 2위. 그러니까 2위가 남은 거예요. 2위가. 일단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토스가 결승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이해훈 잡고 땀 한번 닦고 그다음에 그쵸. 김명훈 조일장.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도재욱은 할 수 있어요. 기대해. 저는 기대합니다. 도맨. 할 수 있습니다. 더그아웃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가는 건 이유는 하나입니다. 맵. 이해훈 선수 저거 팀에서 맵을 어디를 네. 고를지 확인하시죠. 폴리포이드를 선택을 합니다. 아, 그래. 자, 선수는 도재욱. 네, 그래도 폴리포이드를 네. 선택했다는 거는요. 네. 어느 정도 에스컬레이드가 저그가 좀 좋아요. 네, 네, 네. 저그가 이제 토스 상대할 때 좋은 전장인데 배려까지 좀 하고 남겨두겠다. 네, 네. 확실히 우리 내 뒤에는 김명훈과 조일장 토스전의 재앙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앙들에게 좋은 맵을 남겨두고 안전한 작전을 택하겠다는 네. 거예요. 어차피 자신도 자신도 있고 예. 예. 만약에라는 그 경우의 수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그쵸. 뒤에 그렇죠. 김명훈도 있고 그쵸, 조일장도 그쵸. 있으나 맵도 예. 좀 남겨두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굉장히 현명한 선택 같고요. 예. 도재욱은 이거 다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고 3킬 달성해야 예 종족 최강전 결승전에서 테라온과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도재욱 선수가 이걸 다 상황을 뒤집어서 지금 토스는 1생존 저그는 3생존인데 치킨을 먹게 되면은 네 난리 나는 거지. 까다롭죠. 까다롭죠. 자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 준결승이 이대로 끝나고 다음 주에 펼쳐질 KCM 종족 최강전 2020 두 번째 시즌의 결승이 테란 대 저그의 경기가 될 것인지 오늘의 5경기 확인하시죠. 네. 자, 순수하게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KCM 종족 최강전이 되겠습니다. 왜냐? 아, 저는 여러분께서 주시는 별풍선 그리고 유튜브에 생기는 수익 위에는 없어서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 듭니다. 애드벌룬도 있고요. 또 유튜브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또 그쪽에 수익이 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542개 추천수. 자, 왜냐? 준결승이 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마지막 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재욱 선수가 말려야겠죠. 아, 말린다. 그러니까 네. 말린다는 게 똘똘 말렸다가 아니라 그걸 저지해야 된다. 왜냐면 아다른 거다란 거라서 잘한다 하고 잘한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헤이젤 철민용 봐줘. 어서 오세요, 헤이젤님. 유튜브 구독하고 오셨죠? 575개 추천수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버로드가 예. 자신의 그 앞쪽에서 멈췄어요. 멈췄다 다시 이동 중.
이거는 거의 뭐 12드로 난마당, 11드로 난마당을 하겠다는 거죠. 프로브 오면 선풀, 예. 안 오면 12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도지혁 선수 53.7%의 승률. 어우, 전문가시네. 44승 38패. 네. 도지혁 선수. 자, 난마당 해처리 지어주면서 예. 또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해훈 선수입니다, 지금. 예. 예. 굉장히 개념적인 정찰법으로 배를 잘 불렸어요. 예. 진짜 말 그대로 싹쓸이네. 근데 뭐 올킬은 네.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전부 잡은 게 아니어서. 근데 이 정도 기세면은 진짜 선봉 나왔어도 예. 싹쓸이 볼만 했겠다. 그렇죠. 예. 좀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로 거예요, 예. 결승에서 2킬, 준결승에서 2킬 이미 1인분 했죠. 자, 진짜 도지욱 오늘 진짜 많은 신도들을 또 거느리고 있잖아요. 네. 도맨께서 게임 스타일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팬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도 진짜 불가사 지코 조하님께서 지코 형님 또 고맙습니다. 100개로 6377번째. 네. 아 감사합니다. 팬가입 또 크게 해주셨네요. 감사하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브가 또 계속해서 담장 뒤에서 네. 정찰까지 성공. 네, 그렇죠. 정찰까지 성공하면서 여기서 마이너리그가 설마 벌어지고. 그렇죠. 자, 선 게이트. 예. 상대가 이제 노스포닝 풀 앞마당이기 예. 때문에 선 게이트 가져가면서 조금 더 예, 태클을 빠르게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보자마자 프로브 살았어요. 예. 티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조심. 또 드론 나왔어요. 자, 캐논 타이밍도 되게 천천히 지었죠? 예, 먼저 게이트. 예, 포지 짓고, 넥서스 짓고, 게이트 짓고, 가스 캐논. 짓고, 캐논. 캐논. 예, 굉장히 늦게 지었어요. 네. 잘 따라가고 있고요, 도지욱 선수. 자, 프로브 계속 살아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 전투 유닛이 나오진 않고 있는 이예훈 선수입니다. 네. 와, 예훈 선수 아직까지도 노저글링이에요? 아직까지도? 네. 또 드론? 예, 와, 배를 이번에는. 설마 인구수 18까지 올 드론인가요? 레오 찍을 때까지도? 노저글링 그걸 근데 보고 있잖아요. 예, 예. 봤기 때문에 예. 이제 투저글링 굉장히 배를 잘 불려주고 있는 예훈 선수고요. 아 이제 저글링 한 쌍? 네. 50원 썼다고 이제? 그렇죠. 와 그걸 보면서 도지욱 선수 조금 기분 살짝 나쁠 수 있어요. 요거는 예, 예, 예. 왜냐면 자기는 그래도 자기도 쬐긴 했는데 그래도 캐논은 짓긴 지었잖아요. 돈 썼지 150원이나 네. 이럴 거면 코어 짓고 그러니까. 캐논 지었죠. 네, 조금. 기분 불쾌하죠. 네, 조금 이제 지금 판이 이혜훈 선수에게 너무 잘 깔리고 있어요. 좋은 예,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대각선이기도 하고 예. 자, 사저글링까지 요거는 프로브 커트 예. 생각보다 좋은 타이밍에 커트를 해준 또 이혜훈 선수 예. 질럿 한 마리 뛰어갑니다. 공업 좀 빨리 돌렸죠? 예. 소주공업 빠르게 돌아갑니다. 발질을 좀 약간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포지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질럿 하나가 일단 입구 쪽 나가는 액션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프로토스도 네, 프로토스도 테크가 좀 굉장히 빠른 느낌이네요. 네. 질럿은 뛰지 않았네요. 예. 뛰는 척 액션으로 보여주고 오버로드에 이제 나 나간다. 예훈아 저글링 찍어라. 보여주고 다시 뺐습니다. 자, 저거는 스파이어가 예, 올라가네요. 네. 구석에 스파이어 올려 주고 있고 예, 질럿이 둘 정도. 프로보도 보시면은 약간 숨어 있어요. 찝기 힘들게, 그죠? 예, 강제 어택하기 힘들게 숨어서 네. 홀드. 커세어 눌러줄게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두 선수. 예. 이혜훈 선수가 지금 뭔가 느낌이 좋아요. 좋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날? 뭔가 좀 약간 너무 플레이가 너무 깔끔해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죠 이혜훈 선수 네네. 현재 입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네. 첫 번째 그 김태훈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깔끔하게 그러니까. 저글링 컨트롤 히드라 컨트롤로 이제 깔끔하게 또 잡아냈고 올인도 예, 예, 예. 두 번째 판도 상황 보고 상황 좋으니까 바로 뮤탈리스크 판단해서 끝내버리고 예. 세 번째 판 역시 만족할 만한 정도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처리도 마음껏 네, 오해 처리까지 벌써 마음껏 폈습니다. 네, 5분 때 오해 처리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네, 자 도지혁 선수 과연 그 상황을 커세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네.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커세어로 슥 봤는데 뭐요? 히드라 리스크 대니 없네. 네. 여기까지 봤죠. 네. 정말 더몰랑님 말씀처럼 지금 대박 째고 있구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히드랄리스크 때는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약간 방업, 예, 공중군 방업을 누르면서 처리가죠. 네, 뮤탈을 한번 써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예, 예, 예. 방업을 아마 바로 눌렀을 거예요. 코어는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요. 코어지도 돌아가고 있고 코아도 돌아가고 있고. 예, 강민형의 사랑님 10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뮤탈이 거의 확실해졌네요. 예, 네. 크립 콜로니 박으면서 성큰 준비하고 있고요. 도제옥을 상대로. 네. 뮤탈리스크 좀 진득하게 한번 써보겠다. 뮤컬지라 그러죠. 뮤컬지 한번 써보겠다. 네. 자, 뮤탈 찍은 것 같고요. 그리고 커세어. 이게 도세어가 되느냐? 네, 도세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네. 간단해졌습니다. 뮤탈리스크 이후에 히드라까지 준비를 하네요. 예. 한 5뮤탈 정도, 4뮤탈, 5뮤탈, 6뮤탈 정도, 요 정도 소수 뮤탈 찍으면서 폭발업 질러 시체 나가면서 뮤스컬지로 어느 정도 커세어 움직임 제한하고 예. 예, 그다음에 히드랄리스크로 전환하겠다라는 거 같거든요. 자, 날아가죠, 뭔가. 예, 날아가고 뮤탈일 거고요. 딱 다섯 마리. 예. 커세어를 지키고 있고 하이템플러는 나왔고 테너 뒤쪽으로 조심히 하죠. 자, 찍찝히느냐? 아칸으로 바로. 오, 근데 이거는 아까 아칸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히드랄리스크는 없고 오케이. 요걸 봤기 때문에 뮤탈이라는 걸 알고 예, 예, 예. 질칸 러쉬를 좀 빠른 타이밍에 준비하는 거거든요. 질러 낙한 러쉬. 자, 뮤탈 컨트롤을 통해서 프로브를 쏟아주고 네. 있는 이예훈 선수. 이거 바로 나갈 겁니다. 질칸 커세요. 요걸로. 자, 이거 강력해요. 자, 더욱더 공일업이 돼 있어요. 네네, 요거 막으려면 성큰 네. 콜로니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아니면 히드랄리스크를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자, 뮤탈리스크는 본격적으로 쓰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립 콜로니 먼저 건설하고 있는 이예훈 선수. 두 개, 두 개까지. 예, 수비를 위한 움직임. 네. 여기 해처리 다수가 보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유닛이 저글링인가요? 저글링인가요? 히드라? 스컬지. 일단 뮤컬지로 한번 먹겠다. 다수의 스컬지. 네. 자, 스커지 공중병력이 아칸과 함께 이거 중요해요. 아칸과 함께 이거 스커지가 요격률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자, 이제 커세요. 살렸습니다. 살렸어. 도제오 이거는 왓솔이 나오죠. 힘! 와, 도세 로마 힘!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시원하다. 도제오 선수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 정확한 정보 팩트 가서 봤는데 앞가스가 이제 지어지고 있고 예. 오해 처리가 이 정도 타이밍인데 히드랄리스크 된 챔버 아무것도 없다. 지지! 네. 8번 58초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그쵸. 얼굴 나오면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 예, 예. 딱 커세어, 첫 커세어로 딱 봤어요. 근데 이제 앞마당 본진 쓱 보고 이제 앞마당 봤는데 투해 처리 딱 올라가, 앞마당에 투해 처리 올라가고 가스 타이밍 이제 막 이렇게 울긋불긋하고 있고 스파이어 테크 딱 보이고 올라갔는데 오해 처리 왜 아무것도 없고 드론만 그렇지. 있어. 이거는 무조건 뮤탈이다라는 죽었어, 거. 막 이러면서 그냥. 입력. 예, 예, 예. 바로 입력한 다음에 예. 사이오닉 스톰업조차 누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로 하이템플러 TT 누른 다음 바로 아쿠 납체 이후 칼 타이밍 7컷의 타이밍 딱. 그거 한 방. 왜냐면 그게 바로 그렇게 칼 타이밍으로 갔을 경우에는 뮤탈리스크 방업을 아무리 빨리 그렇죠. 찍는다 한들 안 됩니다. 이렇게 빨리 타이밍을 당겨버리면 예. 정말로 완벽했던 그렇죠. 구성진 경기였어요. 그리고 막 그 수비 라인 막 생기고 이러면 깝깝하잖아요. 깝깝하죠. 예. 자, 캐스터님 좋아. 아니 왜냐면은 일찍 이왕이면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것보다 치고받고 예. 싸움 구경은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이래서 저거 두 명이 남았는데. 김명은 조이짱이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두 개 딱 남아 있네요. 맵 선택권이 토스에게 있긴 해요. 네. 근데 좋은 맵 아까 말씀드렸죠. 이클립스 네. 남아 있고요. 폴라리스 랩소디 남은 거 에스컬레이드 있고 남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안 쓰지 않을까요? 아마 네, 아마 남아 있는 것들은 그래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살았습니다. 어쨌든 1 생존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3대 1에서 2대 1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가웃으로 가서 도제옥 선수 토스 팀의 운명이 걸려 있는 도제옥 선수의 전장 선택과 누구로 응수하느냐 확인하시죠. 조일장이 나오는 지 그러니까 토스 장인만 두 명. 어우, 둘 다 너무 빡시다. 에스컬레이드 쓰는데. 에스컬레이드? 우리 예상을 깼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폴라리스 하죠. 예. 요거는 폴라리스랑 이클립스예요. 예. 거의 뭐 폴라리스 랩소디 이긴다면 또 이클립스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자, 도제오 그 상대는 과연 폴라리스면은 조일장
예, 조일장. 조일장 선수가 좀 활약도가 좀 높았어요. 폴라리스에서 예. 종족 최강전에서. 자, 아프리카 하스스톤 리그도 사랑의 시간. 조일장. 조일장 나오네요. 조일장 선수. 그 상대는 조일장. 네, 좋은 기억이 좀 많은 그 예. KCM 종족 최강전에서 폴라리스 랩스에서 활약을 잘했기 때문에 거의 전승이거든요. 예. 좀 자신 있게 나온 것 같아요. 예, 비니세님 조일장 도지혁 빅매치다. 지금 남은 경기는 뭐 도지욱 대 김명훈도 빅매치 그리고 네. 토스 팀에서 김태경 방 김태경 뭐 누구 오늘 누구 나왔죠? 네. 아, 너무 좀 어지러워가지고 도지욱 김범수 장윤철 장윤철 김범수 방에서 진짜 열렬하게 응원 중일 겁니다. 그럼요. 이 도지욱을 네. 왜 맵도 충분히 할만해 보여요. 딱 보니까 이제 남은 네. 맵이 이기만 하면 또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열렬히 응원 중일 거고 저그는 빨리 둘 중에 하나면 이기겠지. 예. 예. 김태경 선수 보고 계시죠? 그리고 예, 장윤철 선수도 보고 있을 거고 김범 선수도 보고 있을 거고 도지혁 선수도 보고 있을 거고 김민철 선수도 보고 있을 거고 김명훈 선수도 보고 있을 거고 이혜훈 선수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 방의 시청자 여러분께 얘들아 KCM TV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고 와라 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그게 최고더라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뭐 KCM TV 네. 구독해주세요 라고 해봤자 그래요? 진짜 갓 이영호 선수가 여러분 유튜브 한번 김철민 캐스터 유튜브 한번 구독 좀 눌러주고 오시죠. 왕창 김태경 선수가 여러분 김철민 캐스터의 유튜브 한번 눌러주십시오. 왕창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손 시려서 예, 어떻게 철새로이 괜찮아요? 철새로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예. 그 가시면은 여태까지 했던 종족 최강전 시리즈 쭉 예. 있고요. 명경기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조회수나 댓글 숫자 보고 아, 보시면은 댓글 숫자 많은 건 거의 대부분이 꿀잼 경기들이 많아요. 예. 근데 뭐 그걸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진짜 버릴 경기가 네네네네. 없어가지고요. 아, 그 바르크님님의 예. 예. 바르크자님 예. 박자님 박자님이네요. 예. 박자님 10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각 방에 있던 분들 왜 지금 아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와 본방보다 이렇게 선수들 방이 더 많네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선수가 아니어도 관전해도 되고요. 다만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한 번씩 그 존재감을 요거 요걸 그러니까 어 악마 몬스터님 아 고맙습니다. 100개 악마 63, 6378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이제 됐다고 하네. 아 이제 막 터질라니까 또 준비가 됐네. 예, 가보시죠. 네, 가볼까요? 예. 자 준비 끝났습니다. 어쨌든 간 그래도 오. 토스전 장인들만 남아있고 도지혁 선수는 히어로 그중에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 도지혁 대 조일장 파이트! 아, 아까 또 폴리님께서 또 중계방에서 아, 50개 선물 올렸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했더니 27,135명이네. 늘은 건가요? 5명 늘었네. 아, 근데 보통 거의 대부분이 보고 계신 분들이 네. 여기 지금 2,000분 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아, 다 거의 다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아, 그렇겠네. 굿잡님 네. 구독 눌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애가 좀 쪼잔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막 확인해요. 저는. 고맙습니다. 저 굉장히 소심합니다. 임용 공부하던 시절에도 종체 아 그렇게 오래됐고 종족 최강전이 신스 2015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오래됐긴 했네요. 네. 비니 쌤님 어떻게 그래서 임용 공부하시더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되신 아 그래 쌤이구나 그래서 비니 쌤. 그래서 쌤 축하드립니다. 아 잘 컸네. 아 우리 또 폴리님 100개 선물 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되시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종체가 키운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뭐 진짜 뭐 준비할 때 네. 모시 준비할 때 뭐 스타 보면서 버텼다 이런 질문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큰 거죠, 송누님. 송누님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처음 봤을 때. 저분도 이제 직장인이래요. 그럼요. 저 구독하고 있잖아. 같이 나이 먹어가는 거. 자, 프로토스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야, 마지막 결승. 974일 아, 만에 결승 진출. 뭐야? 2017년 10월 25일. 거의 천일 만에. 그 천일 동안. 네. 모두 비슷한데요? 아, 실제 성대모사 한다니까. 근데 네. 이게. 이 기록 깨야지. 이거 다음 시즌에 또 그쵸, 나오면 어떡해. 다음 시즌 되면 진짜 천일 넘어요. 진짜 천일 넘겠는데? 네. 와. 자 여기서 승강이 또 한 번. 자 지금 상 보도록 하자. 오 히드론 나옵니다. 조일장 히드론.
히드론 히드론 목숨 무지했어요 그래도. 네, 히드론이죠. 파일럿 취소. 선풀이었기 때문에. 아, 철민 형님 질러 성대모사 좀 500개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시가가 500개입니다. 네. 성대모사는 포즈. 아 우리 비니쌤님 또 100개. 또. 아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신데요. 아주. 저를 이제 저를 키워주고 계세요. 잘 컸네, 잘 컸어요. 잘 크시더니 네, 효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런 아 그런 형 그런 말하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아예 뭐 유도는 잘 못해요. 자 아무튼 계속 살아서 도지혁 선수가 이거 보고 있다라는 것도. 네.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포지 후에 넥서스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토캐논 워프 준비하고 있고요. 저글링 나왔어요. 네. 오게오게남님도 한 개 주셨습니다. 저글링 나온 거 숫자 확인하고 있고. 와, 야, 너. 근데 뭔가 네. 네. 비 오는 날 집에서 스타 보고 이런 게 더 좋지 않나요? 저거죠. 저는 네. 그러던데 저는. 네. 집 비 올 때. 그러니까. 침대 뭘 먹으면서. 네. 비 올 때. 약간 침대 네. 같은데 누워서 이불 덮고 그렇죠. 이렇게 봐도 좋고. 네. 약간 창문 살짝 열어놓고 빗소리 들으면서 빗소리 들으면서 예. 야 코끼리 코마님 350개 우리 코끼리 코마님 또 고맙습니다. 예, 저분도 취업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 우리 패밀리들 와 다들 17반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 너무 아 고맙습니다. 야근하면서 보는 종체 야근하면서 보면 그 대중교통 안에서 보면 이렇게 같이 보시는 분들 있으면 되게 좋겠네. 소리 꺼놓고 봐야 되겠네. 아 그러니까 야, 이어폰 예 요새 이어폰 무선 이어폰 네. 그쵸 그쵸 아 도지혁 이제 자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도지혁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죠. 살아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괴롭혀 긁어주고 있다라는 거 중요하죠. 예, 이 소리는 임진묵이 결명자차를 마시는 소리입니다. 아 좋다. 결명자 최고지 갈증에서는 중계 중에 결명자지. 네네. 자 일단은 그 다 봤어요. 네. 예, 드론 숫자 뭐 레어 타이밍 저글링 숫자 뭐 다 봤기 때문에 최적의 상태로 맞춰가고 있을 거고요. 도지혁 예. 선수는 그리고 한시 해철인 거죠. 예, 저그는 한시 해철을 폈어요. 요거는 예, 조금 예. 한시 해처리 한시에 해처리를 좀 다수를 짓고 예. 가스 유닛을 좀 많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체제. 그렇죠. 근데 도지혁 선수도 이 정도 보면은 뭔가가 다른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예. 왜요? 아니 아니야. 채팅들이 웃겨 가지고. 그렇죠. 요새 조일장 선수 기세가 하늘을 찌르죠. 예. 어휴. 뭐 베이죠 그냥 손대면 베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김명훈 김민철 못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올킬러였잖아요. 그렇죠. 올킬러이기도 하고 여타 다른 대회에서도 활약도가 두드러지고요. 경기 숫자도 많고 네 굉장히 그 성실한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확실한 거 그 네. 토스에게 재앙을 보여줬던 정말 히드라 때가 온 맵을 뒤덮으면서 그럼요.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예. 조일장 감독 조일장 선수 예. 예. 그 영화를 연출했던 아 조일장 감독 그 장면을 연출했던 예. 자 일단은 프로브가 1시까지 가서 일단은 심증을 톡! 확정으로 오,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아. 컷 헤어테크 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진짜 그때 조일장 선수의 경기력은 도핑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뭔가 왜 이렇게 잘하지? 움직임 하나가 진짜 예술이고 잘해요. 막 연습량이 확실히 좀 돋보이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량 자체가 일단은 워낙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한 만큼 돌아오더라고요. 예. 제가 좀 오래 해보니까 저도 이제 아프리카 방송 7년 차거든요. 아. 오래 해보니까 그렇죠. 프로게이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한 만큼 돌아온다. 예. 요거는 예. 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또 명분을 좋아하시잖아요. 만약에 도지혁 선수가 토스팀을 결승에 올려놓으면은 네네. 그 천일 동안의 수건 사업을 도재욱이 해결했다. 그렇죠. 와 백만 토스들이 오늘은 김태경 도재욱이 이제 콜라보 네. 한 거죠. 김태경 선수 1킬에 지금 도재욱 선수가 맞아. 1킬 중이기 때문에. 예.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절대. 예. 정말로 어려운 길이. 아니, 막말로 예. 이 정도 둘이잖아요. 그럼 예. 토스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이지만 예. 진짜 이용호보다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성이란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테라는 저그가 네. 뭐 스타의 상성상 저그가 올라오기 바랄 거고. 그렇죠. 테라는 아무래도 상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저 같은 저 같은 늙은이도 가끔 이제 또 괜찮은 애들도 가끔 잡거든요. 그렇죠. 그게 상성이란 게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고 엔트리 싸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토스가 희한하게 페널티리스 기간 동안에 결승 먼저 싹 가버리면 되는데 네네. 시동이 참 늦게 걸려요. 그렇죠. 또 이번에도 네. 이번 시즌에도 마지막 그러니까. 그 주차에 1위 찍었잖아요. 네, 토스 팀이 김범수가 딱. 네네. 자 놀입니다. 놀이는데 야. 오. 좋아요. 오늘 도지혁의 컷헤어는
커세어입니다. 오, 아 우리 준석이 꽃, 어, 준석이 유니, 꽃유, 예, 꽃유니, 예, 꽃유. 팬가입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꽃유죠. 아, 예, 6379번째 팬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PMP 시절에 아, PMP, 야 PMP 시절. 옛날에 그 CRT 모니터 스타던 시절. 그렇죠. 오, 다크 템플러. 다크. 예, 한 마리 한시 쪽으로 걸어가는데 예. 오버로드가 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히드라를 조금 빠른 타이밍에 찍었죠. 예, 좀 이런 타이밍에. 이런 거에 당하는 졸장은 아니죠, 사실. 네. 단바오님도 선물 주셨습니다. 육해처리까지 늘어납니다. 네. 바로 보자마자 네. 기도 안 들어보고 도망가고 있는 다크 템플러. 그리고 이쪽에 대기 타고 있는 커세어. 네네. 벽 타고 가는 다크. 자, 시간 맞춰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썰겠다라는 자 다크 오버로드 숫자가 둘. 오버로드 둘. 대놓고. 자 이제 커세어 하나 죽었나요? 하나 죽었나요? 안 죽었. 아 하나 죽었겠죠? 예, 저, 예. 이들아 많이 들었으니까. 피가 다 남아 있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 정도. 드론 대표기예요. 오. 자 오버 두 개 잡고 드론 이 정도면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7 예. 8 이러면 좀 이득 같은데요? 드론 8마리에 아 드론 6마리에 예. 이거 만약에 살아가면 예예 예. 살아가 오 괜찮은 것 같죠? 오 야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도재욱 선수가 마냥 무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 포인트를 계속 주고 있어요. 한 번씩 살짝 찌르는 게 살짝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다크를 잡겠다고 아우 마음도 끝자락을 잡는 너도 대단하다 진짜 야. 네네. 공일호. 자 한시에 지금 잠깐만 좀 비어 있는 오버 사냐 오버 사냐. 오버 도재혁 또 오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좀 되는데요? 이게 김태경이에요? 아니 좀 되는데 잠깐만 도재혁거든요 이거. 네. 자 또 인코스 막혔어요? 네 또 자리 비운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직선 코스로 또 달려간 거거든요. 여기도 한번 긁어주고. 어? 자 이거 이득 많이 봅니다. 계속해서. 아니 이게 지금 다크템플러 한 기 그리고 커세어 다섯 기 갖다가 이뤄낸 지금 이득이잖아요. 예. 드롭 빼기하고 8킬까지 기록하고 오버 두 개 잡고 오버 세 개 잡고 인구 막히고 방금 것까지 오버 네 개 잡고 예. 자 인구수 하나 막혔어요. 그 사이에 도재욱 선수 가만히 있었느냐. 지상군들이 조합을 갖추기 시작하죠. 조합을 갖추고 만화를 채우고 있어버립니다. 맞아요. 아이고 요거는 네. 도세요. 예 요거는 도세요. 자 그래도 상대가 조일장이라서 몰라요. 네. 에이 몰라. 조일장. 자 원래 히드라 리스크로 원래 같으면은 네. 아실 거예요. 다들. 진치죠 앞에 와서 농성하고. 예 원래 앞에서 좀 두드리면서 게이트 네. 정도 좀 부셔주고 막 이런 압박이 좀 있어야 네.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죠. 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스노우볼이거든요. 질럿이 빠져나왔어요. 안전하게. 그렇죠. 아직 바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커세어 숫자가 지켜졌다라는 거. 예, 바로 예. 됐네요. 말씀드린 순간에 공이 공이로 끝났겠죠? 포지 들어가고 예. 있는데. 저 방위로이나 예, 바로 공바로 질러.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뒤에 하이템플러가 만화를 조금씩 쌓고 있다는 거. 양! 또 한 번 히드라! 아니 근데 트레이드마크 나오고 있는 거 같아. 근데 진짜로요 형님 이거 제가 네. 오래 봤잖아요. 네. 근데 졸장하면 히드라 하도 졸장하면 히드라 뭐 이러다 보니까 히드라가 졸장 닮았어요. 계속 보니까 여기야 뭐야!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어디, 이거 공감해 보세요. 아니 진짜로 이게 히드라가 생긴 게 졸장이랑 똑같이 생겼어. 조일장 아 진짜로 조일장 경기력에 영향 미치겠는데 아니 제가 이거 네.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 하면서 좀 중계를 할 때나 게임을 할 때나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히드라는 좀 턱이 크지 않아 얼굴 형이 닮았어 얼굴 형이 별 얘기를 다 들어보네 자 어쨌든 자 이제 오케이 그러니 사우론 저그 막 네.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잖아요 히드라입니다 히드라 알아요 다 아는데도 양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네 너는 뭐 닮은 거 같니? 예, 이제 죄송합니다. 아, 유쾌하다. 예, 저는 최국 닮았다고 하네요. 예. 자, 히드라 공일호 단체로 거울 한 번씩 예, 나는 뭘 닮았을까? 3초간 아이 컨택하고 오세요. 예, 저는 앞에 거울 앞에서 다들 3초간 아이 컨택하고 와. 전 소우 닮았대요. 예.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아, 예, 예. 자, 이제 중계를 시작하지. 예, 예, 예. 자, 센터에 히드라들이 줄지어 일렬 정대로 아 장관이네요 용오름 같아요 센터에 빨간 점들이 쫙 일렬로 올라가고 근데 이게 지금 토스가 힘을 좀 많이 줬거든요 예 이거 병력 유지 잘해야 됩니다 스톱 오 자 드라군 질러 하이 템플러 옵저버 그리고 커세어를 동반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6시를 돌고 있는 히드라 네 이런 거죠 이거는 약간 그 뒷방 액션과 더불어 예. 후속 끊기, 하이템플러 끊기 뭐 이런 거 그런데 직진하는데요? 오, 후진 없어, 자, 잠깐만요 후진 없어 오? 오, 롤커가 근데 옵저버 있고 이게 지금 언제 변태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예. 어? 자, 12시로 갑니다. 12시로 와버리면 조일장 선수가 판단을 할 수...